청주 시내 아파트들이 요즘 폐비닐 수거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재활용 업체들이 가져가지 않다 보니 분리수거 대상인 비닐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이 버린 비닐 가운데 이물질이 묻은 것을 관리요원이 골라내고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죠. 업체에서는 안 가져가고 아파트에서는 계속 나오니까 비닐류가. 다른 아파트는 비닐 버리는 공간을 아예 없애 주민들이 다른 재활용품에 섞어버리기도 합니다. 분리수거 대상인 깨끗한 비닐조차 받지 않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도 뭐라고 확실하게 안내는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유가 하락으로 비닐류를 받아 연료로 만들던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재활용품 업체들은 수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냥 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돈을 줘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청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재활용 선별장도 더는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처리업체가 수거해 가지 않다 보니 이곳 선별장에는 벌써 석 달째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에서 조치를 안 해주니까 우리도 작업을 더 이상 못하니까 오히려 한 2, 3일 파업을 해버리면 시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비닐류를 별도로 수거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이라 적극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 뚜렷한 기준도 대책도 내놓지 못해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